숨구멍을 봤다면 무조건 파는 게 방법. 오, 저렇게 깊게 파요? 오, 봤지? 어, 꺼내주세요. 파고 또 파기만을 한참. 건강한 갯벌에서 자라 신중한 낙지가 드디어 올라옵니다. 낙지 진짜 깊숙함이 있네요. 무슨데요 다리가? 선생님 뭐 여기 주민이세요? 주민? 네. 어 주민이지. 주민이고 여기서 네. 마을 대표로 지내고 있어. 마을 대표? 응. 이장님이세요 그럼? 응. 내친 김에 솜씨 한번 더 보여주신다는 이장님. 불맥지랑 오네라고 여기 뭐. 어 있다 있다. 뜻과 깃들을 알 수 없는 갯벌. 해가 바뀌고 날이 바뀌어도 끊임없이 갯것을 내주니 참 신비롭기만 한데요. 낙지도 잡고 바지락도 잡고 우럭도 잡고 어 총장 봐라 어 5대 갯벌 얼마 좋아 자랑스럽지 자랑스러우세요? 그럼 낙지를 잡던 이장님이 향하는 곳은 어딜까요? 이장님 네? 근데 이거 지금 들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어 이거 낙지 오늘 가봤는데 노인네들 모여서 뭐 드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거 삶아서 같이 먹으려고 갖고 가지. 웅도에서 갯벌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 바로 마을 경로당입니다. 오전에 바다 일을 마치고 온 어르신들 여기다 모여 계셨네요. 이장님의 깜짝 선물에 굳은 날씨에 힘들었던 바다 일의 피로가 금세 사라집니다. 다 모이셨어요? 할머니들 여기 다? 이 해관 맨날 모이요. 맨날 모이세요? 예. 모인다. 하토도 오고, 뉴트 놀고, 노래도 하고. 그렇게 놀죠. 네. 아주 겁나게 재밌어요. 흥겨운 모임에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음식이겠죠? 뭐 하시는 거예요, 근데? 호이도 먹고. 네? 호이도 무쳐먹고. 네. 자, 저한도 무쳐먹고. 네. 온덕 바드락이 최고 맛있어. 김도 났었는데 김도 맛있고 바드락도 맛있지만 바드락도 맛있고 굴도 그렇게 맛있고 매일매일 먹어도 그렇게 맛이 좋다는 바지락. 갓잡은 싱싱한 낙지까지 넣어 시원한 탕 끓여내고요. 바지락을 새콤하게 무쳐서 그대로 먹는 바지락회. 우럭조림까지 풍성한 섬 음식에 군침이 도는데요. 잔치예요? 예. 이렇게 단체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해잡시오 맨날. 그래요? 예. 어머니 손만 모두 모아 만드는 푸짐한 상은 바지락 듬뿍 넣어 노릇노릇하게 부쳐내는 전으로 마무리. 마을에 퍼지는 맛있는 냄새에 동네 주민들 하나 둘 모두 모였는데요. 대부분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지만 얼굴 마주하며 바다 일을 같이 하다 보니 서로가 가족이 된 지 오래입니다. 조용할 줄만 알았던 섬마을엔 늘 이렇게 웃음이 넘치는데요. 싱싱한 음식도 일품이지만 함께하기에 그 맛이 더욱 좋겠죠? 인형도 많고 할머니들 서로 못하면 안 오면 오라고 음식 같은 건 나면 놀아 먹으려고 다 그렇게 하니까 좋지요. 행복을 찾았다고 웅도에서. 웅도에서? 네. 웅도에서 행복을 찾으신 거예요? 네, 웅도에서 행복. 저 육지서 결혼 오기 전에 육지서 살았어도 이런 행복감 알고 살았까? 물론 아무것도 철부지기 모르고 살았지. 그런 재미로 살이요. 모든 걸 내어주는 갯벌이 있고 웃음과 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섬의 풍경이 되는 이곳. 풍요로움을 얻어가는 섬 웅도였습니다. 이 동네에서 우리 부부 모르면 간첩이요. 화끈하셔. 응, 여자가 아니에요. 내수에서 짱! 앗! 앗! 우와! 바뀌셨어요? 성격이 좋으시지. 현실적이고 낭만적이고 긍정적이고 부딪히는 게 없어. 동글동글 붓꽃이처럼 유한 할배. 그리고 한번 맛먹은 걸 화끈하게 지르고 마는 할매. 한 번에 비교가 되는데요. 누가 사는 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는 충북 청원이요.
반짝이는.